자, 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민입니다. 동묘 앞 역에 이제 흔히 말 동묘라고 하죠. 이제 동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제 토요일 오후 10시마다 라이브 방송 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조금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아이템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현금으로 웬만하면 다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좀 이따 뽑을게요. 이제 어디서 뽑으면 되죠? 예, 사채업자 같다. 아, 죄송합니다. 의상이 조금 동묘에 좀 의상을 맞춰봤다 좀 양해 좀 부탁. 아, 네, 카드. 오케이, 만원 다섯 개를. 그리고 제가 수중에 2,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52,000원으로 총 한번 플렉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모자. 저, 잘못 봤나요? 500원입니다. 잠시 한번 써볼게요. 옷 색깔이 너무 잘 맞아서 6세에서 12세 착용 같은데. 오. 와, 좋은데?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우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요거 기타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olphin Guitar 플렉스했습니다. 돌핀 기타. 레이니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야, I'm gonna be a bad boy다 이거. 지금은 말로만 내 전화 빨리 받아라. 삽시다. 모자. 자, 다시 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확률은 0.01%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1초, 2초, 3초. 1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3초 넘어가면 끝이야. 3초 네, 갑자기 던지니까 이 문제가 3초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틀려버렸어. 시간이 벌써 3초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게 돼 갖고 있는 것이고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와, 이렇게 나는 어려운 문제는 처음 봐버렸다. 이렇게 이 한 거야. 사람은 나부터 젊은 사람들이 한 말. 우리 얘기 네가 봐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야? 이 KO. 장사꾼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딜을 만들면 되죠. 네, 만들면은 내가 약 하나 선물. 어우, 좋습니다. 네. 이제 1분 안에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뒤적거리 끝난 거예요. 헷갈렸다는 거야. 뒤적거렸다는 생각을. 3초 넘어가면 끝이야. 3초 넘어가면 끝. 끝났어. 거대가 없어. 끝난 거야. 내가 가르쳐줄게. 이 자르는 요령을 너는 배워야 돼. 이거 이렇게 잘라. 대각으로 이렇게 잘라.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손을 싹 껴 못 가고. 와, 진짜 미쳤어요. 열받아. 티차. 아니, 말이 안 돼. 시간 초과돼버렸어. 망치 안 돼. 끝났어. 와, 못하겠어.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하모니카 플렉스. 선생님 여기 꽹과리 얼마예요? 3만 원이요? 비싸네.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내고 들어갈 선줄. 아우, 야, 엄청 시원해 형님. 여기가 시원해. 엄청 덥나 보다. 아이고. 꽤 비싸 보이는데. 야, 선생님 이런 거 얼마예요? 아, 좋은데. 사장님, 이거 탬버린 얼마예요? 6,000원. 아, 잼베 좋은데. 이 잼베 너무 좋은데. 아, 사장님, 3만 원 싸게 안 돼요? 작은 거. 잼베. 어우, 됐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뭐,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완전 두둑하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욕심이 진짜 강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래를 못 불러. 이게 5장 6부를 다 써야 돼서. 우후.